본인 사주팔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펼쳐놓고 보면 본인은 사업에 관련된 운이 거의 없는데. 아, 그래요? 해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지. 해도 잠시 잠깐이라는 뜻은 잠깐 잘 그렇죠. 되고 망한다는 뜻이잖아.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굳이 저는 차라리 그냥 직업,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내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나요? 안 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쭉. 물론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히려 사업에 신경 써야 될 때보단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사업보다는 본인은 본인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로 나는 보여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사업을 또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본인 건강 좀 챙기다가 사업은 저는 그냥 쭉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본인 성격을 놓고 보면 본인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또한 번은 해야 되긴 해야 되나 봐. 한번 마음 먹은 거는 해야 되는 스타일이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어찌됐건 한 번은 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문 밖에 나가면은 나 다시 사업해야지. 다시 또 생각해. 본인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의 말잘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저는 사업보다는 특히 올해나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는 사업보다는 본인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왜냐면 몸이 쭉안 좋아지는 걸로 나는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잖아요. 그럼 벌면은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돈을 불려야 돼. 그쵸? 재테크도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대로 나가는 꼴이 돼버려. 본인 몸 때문에 본인 돈다 나간다고 사업해도. 아, 몇년 전에 그랬어요. 이제 한 10년 됐나? 그때 처음 피부샵 오픈할 때는 잘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한꺼번에 물러나갔기는 그러니까 똑같이 보여요. 나갔죠. 그냥 똑같아요. 어르신들은 똑같이만 말씀하셔. 선택은 너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내가 얘기해줘봤자 말도 안 듣는데, 뭐. 또 여쭤보고 있는데요. 애 아빠가 지금 회사 택시 하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회사 택시 하다 보니 상여금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럼 개인 택시는 나올 것 같나요? 같은지. 네. 개인 택시가 훨씬 나은데? 회사 택시보다? 아니, 나은데 지금은 이게 몇년 정도 하면 이게 나라에서 남발을 주지 않나요? 제가 그 택시 시스템을 잘 아,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남바값이 비싸지 않나요? 아, 그차 번호 네, 그판 그렇죠. 그게 금액이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십몇 년을 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면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지금 대준님께서 그 회사 택시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라에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할수 있는 번호를 준다. 근데 이 번호를 받을 때가 됐는데 이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맞아요? 그 뜻이에요? 내년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내후년 안에는 무조건 받을 거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운으로 봤을 때 대주님은 회사로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아니요, 남편. 네, 물론 그거는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 지금 10년을 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가지고 사기는 지금 애매모호한. 그 남편이 그러면 나라에서 그 번호를 주면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주면 그냥 차만 사면 차만 자기 돈인 거예요?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는지 싶어서. 그게 뭐 나라에서 정해진 법은 없어요? 뭐몇년 뒤면 번호가 나온다, 뭐 그렇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순번 따라 가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선착순이 아니라 네네, 그냥, 네네. 순서대로 주는 네네. 거다 보니까 좀 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정도.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내후년, 후년이면 얼추 나온다는 거죠? 내후년 아니면 무조건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23년이니까 25년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번호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 번호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받으셔가지고 그 뭐야 차 구입하셔서 맞아요. 운행하시면 되겠네요. 나오는구나. 혹시라도 안 나올까 봐. 근데 그게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나라에서 맞아요. 무조건 그 번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계속 맞아요. 택시를 하고 있는 네네, 기간에는 네네. 아 그럼 나오겠지 뭐. 아니 근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길어져서 네. 그러면 그 번호를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돈 나라에서 돈 주고 사는데 지금은 2억이 넘어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 기다리 그 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매년을 했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근데 그 번호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원래는 그쵸. 순서대로 이렇게 네네, 줘야 맞아요, 되는데, 네네, 맞아요. 갑자기 그 큰 돈을 내고, 목돈을 내고, 중간에 사버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뭔가 조금 더 미뤄지고, 네, 또 순서가 약간 안 맞아지고 하는 그런 네네, 게 저는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대주님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딸 있는데요. 얘는 진로 어떻게. 그 몇 살이에요? 말띠예요, 얘도. 말띠면은 22살. 2002년생 네. 22살 올해 22살인 거예요? 네. 대학 그 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간호과 간호학과? 네. 진로는 다 잘 결정했는데 왜? 그래요? 얘는 지금 너무 막 공부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딸한테. 엄마 물어봐줘. 내가 과 선택한 거 맞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는 누가 정해준 건데?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딸도 딱히 뭐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해봤어요. 혹시 왜냐면 취업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그쵸 그런 게 있지.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냥 했기는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애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이거 맞는지 또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들은 또 이게 휴학을 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따님의 사주랑 이 과랑 놓고 보면 잘 맞아요. 우리 사주 이 생년월일로 놓고 보면 잘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그런 성향이랑 성격도 되게 중요하잖아.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 네, 성격이 딸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잘 맞진 않아. 그러니까 약간 언밸런스 났죠. 그럼 어떤 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과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안 옮겼으면 좋겠다. 이 간호학과라는 거를 나는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마음에 없으면 일단은 네가 자격증부터 따놓고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되지 좋지 않을까? 지금은 휴학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러면 친구들만 휴학하고 네. 따님은 휴학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다니고 있는데. 근데 따님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면 잠시 잠깐 휴학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따님의 입장으로 보면 잠시 잠깐 휴학을 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지금 간호학과라는 게 따님의 사주팔자랑 굉장히 잘 맞아요. 아 다행이네요. 잘 맞는데 문제는 이게 또 따님이 그게 문제인 거지. 흥미를 못 느낄까 봐. 네. 이 학과에. 흥미를 못 느끼고 근데 보면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할까봐
공부할 때도 어떤 때는 엄마 되게 재밌어 하다가 어떤 때는 엄마 힘들어. 너무 힘들고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공부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어찌됐건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이랑은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벅찬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봤을 땐 간호사가 꿈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없던 거를 또 배우려고 하니까 좀 벅찬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굳이 과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간호학과라는 것 자체가 졸업을 잘해서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잖아. 왜냐면 찾는 사람들이 그쵸, 많으니까 그건, 외국으로 갈 기회도 많이 열려있고 뭐 한국에서만 있어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 잘하면은 정말 그런 메이저 그런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옮기는 건 난 좀 아깝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딸 되게 똑똑해. 머리도 좋아서 공부하면 잘 따라가긴 하는데 그냥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럼 지금 2학년이네요? 네. 맞나? 2학년? 이제 올라가면 3학년. 아, 그쵸. 이제 3학년이죠. 네, 그쵸. 네. 3학년이지. 이번 학기만 잘 넘기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번 학기만 잘 넘기면 그러면은 조금 공부에 흥미도 붙이고 왜냐면은 이제 또 1학년 때 다르고 이제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흥미를 조금씩 가질 것 같기도 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원래 따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간호사보다는 이제 의사가 조금 더 좋은 직군이잖아. 네.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의사 정도 되는 직군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잘 맞는데 이제 지금 간호학과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학과를 옮기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따님이. 한 번. 근데 그래도 나는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떤 학과를 옮기고 싶어 해도 잘 모르겠대요, 본인도. 그럴 바엔 굳이 안 옮기는 게 좋지. 그쵸. 잘 모르겠대요, 자기도.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는 따님이 지금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네. 나이가 지금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뭐 학과를 옮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직군을 졸업을 하고 나서 직군을 옮기고 싶다라고 해도 아직 기획안이 크게 열려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도 그거예요. 일단은 졸업을 해. 일단 해보고.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도 난 늦지 않다고 봐. 그렇죠. 우선 졸업해서 또 이게 또 공무하는 거랑 딱 취업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랑은 되게 천지 차이잖아.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조금 이제 아깝다, 아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애 아빠하고 저는 어떻게 잘 살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랑? 네. 딱히 뭐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구만 본인은. 솔직히 애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많죠. 네. 아이 때문에 정 때문에 사는 분들이 많지만 글쎄 내가 본인 마음을 봐도 그렇고 대주님 남편분의 마음을 봐도 그렇고 진짜 이혼하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중간중간 좀 트러블 나거나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러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 안에 속마음 같은 경우는 굳이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른 사람 못 만나. 왜요? 성격이 고집이 본인도 고집이 세고 남편도 고집이 세네요. 네 맞아요. 본인들은 다른 것보다는 본인의 성격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 못 만난대요. 물론 이 고집이 센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이제 있다고 한들 이제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이 남편 아니면 본인 성격 받아줄 만한 사람 없다고 해. 그럴까요? 남편도 똑같아. 남편은 좀 더한 것도 있지.
맞아요. 아, 남편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고 본인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고. 네. 남편이 조금 더 그런 게 있대. 네. 남편은 다른 사람 못 만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보살인 것도 있지. 남편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제가 그 왜 제가 처음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되게 열심히 살았던 네.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뭐 일적인 부분이나 그런 우리 생활력 아니면 그런 일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그런 건 애아빠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되게 큰 점수를 줄 수 있잖아. 왜냐면은 또 남편분이 나가셔서 이제 운전하셔가지고 일하셔서 돈 벌어 오시면 어찌됐건 이렇게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남편분도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이혼은 못하겠네요. 이혼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막 싸우고 막 화날 때는 막 하고 싶죠. 아, 그럴 땐, 그럴 땐 나도 그럴 것 같아. 나, 저는 아직 이제, 아직 결혼 안 했긴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매일 행복할 순 없잖아요. 싸우는 날도 있고, 그냥 뭐 싸우지 않았더라도 막 엄청 섭섭할 근데, 때도 있고. 그때 이제는 뭐, 너무 뭐 좋아서 뭐 이혼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정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미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둘은 아무리 싸워도 이혼을 안 한대요. 아이고 지겨워라. 지겨워? 근데 아무리 싸워도 이혼을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분이 차를 끌고 휙 가버렸어. 뭐 2박 3일 동안. 그래서 다시 와. 휜 가서 평생 가버리는 게 아니라 갈 데 없으니까 오겠죠. 다시 와. 근데 그거는 본인도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막 화나가지고 짐 싸들고 나가잖아. 다시 또 들어온대요. 아, 참. 그리고 우리 아들 한 있는데요. 지금 중3이거든요. 그때는 공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16이네 맞나? 중3이면 16살이죠. 네네.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해요. 원래 아드님은 그 공부해야 되는 사주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체능 쪽으로 가게 되면 운동 쪽도 나쁘진 않아요. 운동도 아닌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아들이 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걔는 요즘 애들 다 그렇지만 얘도 컴퓨터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뭐 프로그램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 요즘 애들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 근데 유튜브 그건,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현실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막 얘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아들은 근데 그 프로그래머도 안 맞진 않아요. 왜냐면 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무실이야. 앉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 아들 사주팔자는. 근데 프로그래머도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사무직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 그게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진심으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이 공부를 하겠죠. 우리가 밥 먹고 뭐 잠만 자고 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머 툭툭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계학과 같은 걸.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거. 알아보려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왜? 과나 그런 진로는 잘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이 공부를 할지 안 할지 거기에서 갈라진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나는 공부 때려주고도 하기 싫고 나는 뭐 책만 봐도 뭐 모르겠고 나는 이제 이런 쪽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운동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잖아. 그쵸. 나쁘지 않은 것보단 좋은 쪽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쪽으로 진로를 잡아주려면 프로그래머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대요. 아들이 공부하는 걸 선택을 할지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할지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반대를 하는 거야. 그 프로그래머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요? 그 엄마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서 그게 딱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과연 될지. 근데 그게 굉장히 그쪽이 잘하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 근무하시는 손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하면 사실은 수입도 굉장히 좋고 그리 되게 각광받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도 그런 거를 배우려고 또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쪽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니지. 그래서 한번 그 컴퓨터 관련된 쪽은 그 본인이 너무 조금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죠. 네. 장점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거든. 물론 단점도 있긴 하지. 되게 일이 힘든 직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장점도 굉장히 분명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이제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드님이랑 한번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아마 그 아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 그쵸.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서 한번 뭐 같이 뭐 두 분이서 뭐 데이트를 뭐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뭐 두 분만 있을 때 한번 뭐 이렇게 뭐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하면서 좀 그렇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직장 다니는 게 낫다. 직장을 다니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보다. 아들이 엄청 똑똑하네. 그래요? 모르겠는데. 막상 공부시키면 잘해. 아들이. 근데 이제 이 막상 공부시키기 전까지가 자기 저하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건 잘해. 맞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막상 하면 되게 잘해요. 머리도 되게 좋아. 첫째보다 둘째가 더 머리 좋은 것도 있어. 네, 그건 인정해요. 특히 잔머리 같은 거는. 그 이제 이렇게 저희는 꿰술이 좋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꿰술은 잔머리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잔머리가 또 좋아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을 잘한대요.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렇게 사소한 맞아. 것들, 아, 맞아요. 요목조목한 것들. 근데 이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잘 하는 것도 컴퓨터 쪽이랑 또 잘 맞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또 관심이 가는 거이지도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엄마는 아들을 볼 때 아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걸 좀 인정을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공부 빼고는 머리가 좋아요. 아, 공부. 공부 빼고 머리가 좋다. 아, 그걸 인정해요. 그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냥 그렇게 구분 짓지 말고 어찌됐건 엄마도 아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거를 인정은 하잖아. 네. 근데 구분을 좀 지어놓은 것 뿐이잖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굳이 그렇게 이렇게 구분 짓지 말고 아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시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 구분지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공부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조금 더 박하게 생각해. 다른 부분들 뭐 다른 데는 후하게 점수를 막 주는데 공부 쪽으로는 조금 박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아 우리 아들은 똑똑하네. 우리 아들은 머리 좋으네. 영특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아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잠시 잠깐 뭐 한눈을 판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잘 하다가 중간에 조금 그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래도 별로 박하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봐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그런 경계라든지 구분을 지어버리면 엄마가 그때부터는 그런 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질 수도 있어. 첫째한테는 안 그러는데 둘째한테는. 그래서 굳이 뭐 공부 빼고는 머리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우리 아들은 공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들도 좋고 그리고 나중을 놓고 봤을 때 엄마한테도 훨씬 더 좋을 거래요. 그럼 저는 건강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신년 운세를 놓고 보면. 그럼 저한테 당부해주고 싶은 뭐 사업하지 마세요.